미니 원이 해피 2023년 새해 첫 뮤직뱅크 1위 후보 ATG를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뮤직뱅크 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와우. 네, ATG 여러분, 컴백과 동시에 새해 첫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컴백 활동인데 이렇게 1위 후보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새해 첫 1위 후보인 만큼 멋있는 무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앨범에도 이렇게 컴백과 동시에 이렇게 ATG 분들이 1위 후보라는 이런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 앨범도 이렇게 값진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멋진 무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한라지아 컴백 무대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놓치면 안 될 포인트 소개 부탁드려요. 또 저희 하면 또 ATG 하면 또 파워풀한 안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저희가 강렬하게 준비를 했으니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한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 네, 저희 ATG 분들이 이제 음악방송에서 꼭 보고 싶다고 했던 무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가 콘서트에서만 보여드렸던 사이버펑크 무대를 음악방송 최초로 뮤직뱅크에서 콘서트 무대를 그대로 옮겨와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음악방송 최초 공개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짧게 스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후렴을 살짝 불러드려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무엇도 느낄 수 없는 이곳은 full of lies. 와우, 벌써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해가 바로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네. ATG 멤버분들 중에 그 토끼띠인 멤버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누구누구시죠? 와, 네, 많죠.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ATG 하면 파워풀하고 강렬한 이미지지만 토끼해를 맞아 토끼띠 다섯 분이 토끼처럼 귀엽고 깜찍하게 새해 인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솔직히 하는 거죠? 부끄러우시죠? 네, 네.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턴 사원 혜원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감히 애교를. 네. 네, 예감주님들 새해 감기 조심하세요. 깡총. 태영 씨 잘 보셨죠? 네. 그러면은 우영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귀엽게. 네, 예금주님들 2023년 돈 많이 버세요. 깡총. 오케이. 네, 예금주님들 네, 2023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깡총. 와. 장전 중이다. 기대할게요. 우와!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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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마지막! 깡총! 네, 좋습니다. 예금주님들! 뭐해! 장난이야? 올려요. 예금주님들! 아, 네! 예금 적금 많이 드세요! 뭔 소리야? 토끼가 많은 ATG와 함께 행복한 2023년 보내요! 네, 리더 홍중씨, 토끼띠 동생들의 애교 어떻게 보셨나요? 아, 멤버들 애교를 보니까 제 마음도 깡총 깡총 뛰는 것 같네요. 아, 네. 제 마음도 깡총 깡총 뛰는 것 같아요. 동생들의 애교에 화답하는 의미로 마트 형인 성화씨가 1위 세레머니 공약을 한번 토끼처럼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대된다. 우와, 우와. 뭐야? 이것만 기다렸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1등을 하게 된다면 저만 당할 순 없죠. 저희 멤버 모두에게 토끼 머리띠를 씌우고 예, 한라지아를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총 한번 해주세요. 깡총. 네. 과연 ATG의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무대 우영 씨가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 뮤직뱅크에서 최초 공개되는 아스트로 문빈 사나 씨의 컴백 무대부터 먼저 보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ATG의 한라지아부터 사이버펑크까지 네,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들도 많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